안녕하세요.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벌써 4월도 이 좋은 봄날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하루하루를 알차게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방가르드가 예쁘게 있습니다. 밑에서 목대에서 자구도 올라오고요. 아방가르드 군생 12,000원 아이입니다. 얘는요, 아스널이라고 하고, 금기가 있어요, 입장에. 이제 얘가 이제 익어지기 시작하면, 아이시그린 입장에 금기가 있어갖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변한다고 하네요. 이제 물이 끝에서부터 물은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요. 신품종이에요. 입장도 통통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저도 처음 기르는 아이라 궁금합니다. 아스널이라고 하고, 24,000원입니다. 얘는 러우철아 4,000원 아이고요. 롱기시마 5,000원 아이고요. 얘가 아이시그린입니다. 통통하니 아이시그린 5,000원입니다. 얘는 사랑미인이라고 하고요. 군생이에요. 커팅 군생입니다. 사랑미인 커팅 군생. 베이비 핑거하고 좀 닮은 듯 하면서 애들이 굳어지니까 예쁜 모습을 하더라고요. 사랑미인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송엽구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월동도 돼가지고 마당에서 옛날에 키워보니까는 위에는 다 죽은 듯이 없어졌다가 봄이 되니까 다시 새싹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송엽구 만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베넷금 12,000원이고요. 커팅 군생입니다. 얘는 맵이나 금이에요. 만 원에 드려봅니다. 얘는 스위티라고 해요. 스위티라고 하고요. 우동통 하면서 물이 이제 올해 갖고 온 거라, 봄에 갖고 온 거라 물이 빨리 들지는 않는데요. 예쁘다고들 하시네요. 스위티 군생 2만 원입니다. 얘는 덕양갈매기 12,000원이고요. 15cm 정도 키에 15cm 정도 됩니다. 덕양갈매기 만 원이고요. 얘는 애연금 5,000원 아이입니다. 입장이 다 금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밑에 얼굴 또 생기고 이렇게 풍성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까라솔하고 비슷하게 커요. 네,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룬데리쳐라 만원 아이입니다. 룬데리쳐라 만원 아이. 연지곤지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지곤지 만 원이고요. 10cm 물에 들어 있습니다. 얘도 사랑민. 택배 갈 샤를로즈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요. 2만 원입니다. 남봉옥, 온죽한 남봉옥들 만 원씩 드립니다. 온죽한 남봉옥 만 원씩 드리고요. 좀덜 이쁜 애들은 소개해드리기가 참 뭐해서 지나가고요. 질리언 금입니다. 질리언 금 군생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만 원씩 이에요. 질리언 금만 원씩. 요 아이는 비바칠레 금입니다. 비바칠레 금 10cm 분에다가 분갈이 다 해두었고요. 2만 원씩입니다. 비바칠레 금. 요 아이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7,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름은 몰라요. 얘는 홍상 생산. 요것도 7,000원. 샐러드볼. 색감도 예쁘고, 자그만해가지고 키우시기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큰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은 거 많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샐러드볼 7,000원입니다.
호빗 땅에 이거 큰거 군생 원하시는 분 있을까요? 20cm 정도 됩니다. 지름이 20cm 정도 되고요. 호빗 땅인 당연히 자연 군생은 아니고요. 커팅 군생이라도 예쁩니다. 호빗 땅인 큰거 이거 15,000원 드려봅니다. 얘네는 트윈베리예요. 트윈베리 군생 2만원입니다. 트윈베리 2만원씩입니다. 둥근잎 빛이 우리대. 얘가 내가 합식으로 심었는지 한몸을 심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한몸. 아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주 돌문화 화분에 심었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8,000원입니다. 제주 돌문화 화분에 심어서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러우백금 4,000원입니다. 얘는 마디바 사두 군생 대품입니다. 마디바 사두 군생 대품 25,000원입니다. 17cm 정도 되고요. 마디바 사두 대품 군생 25,000원입니다. 얘는 청솔 아시죠? 청솔 한몸인데 커팅 군생이지만 한몸입니다. 청솔 군생 10,000원이에요.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합니다. 청솔 10,000원이고요. 레이첼 철화 20,000원입니다. 레이첼 철화 사이즈 약 20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는 자하고 조금 틀려서요. 지름이랑 이런 지름이 거의 20cm씩 됩니다. 2만원 드립니다. 얘네는 흰옥이라고 해갖고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꼭 우리나라 그 측백나무 같은 그런 것처럼 자라는 아주 소형종입니다. 흰옥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이거는 요거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얘는 화춘 많이 키웠죠. 지금 봄에 가져와갖고 분갈이 안 하고 키웠더니 제법 많이 컸습니다. 물을 좋아해요. 물을 너무 안 줘서 애들이 안 크는 거고 또 줄기가 말라 죽는 겁니다. 물을 적당히 주셔야 애들이 잘 커요. 화춘 6,000원씩입니다. 얘는 블랙 사가스? 뭐였죠? 블랙스완 8,000원 드려봅니다. 블랙스완 8,000원 드리고요. 얘네는 골드 섀도우라고 하는데요. PCS 앵크림 그거하고도 비슷하지만 이제 물듬이 틀려요. 골드 섀도우는 이렇게 핑크, 찐 핑크, 핑크 하면서 이렇게 물이 라인부터 들어오고요. 피치 생크림은 좀 너무 굉장히 뽀얀 얼굴이고요. 이게 그냥 얼굴이 꼭 장미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골드 섀도우 24,000원인데, 18,000원씩 드려볼게요. 얼굴은 참 예쁩니다. 골드 섀도우. 얘는 파우더 퍼프금 한몸입니다. 파우더 퍼프금 한몸 3만원에 드려봅니다. 파우더 퍼프금 사회파금 4만원씩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저렴해졌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꽃도 예쁘고요. 파우더 퍼프금 4만원씩입니다. 12cm분에 하나 가득입니다. 레드콘 5,000원입니다. 레드콘 5,000원. 얘네는 후레뉴금 밑에 자구들도 갖고 앉아 있고요. 후레뉴금 2만원씩입니다. 후레뉴금. 아라베스크는 6,000원씩. 빨갛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입니다. 아라베스크 6,000원씩. 10cm 정도 됩니다. 바퀴피텀 작은 아이들 8,000원씩이고요. 먼노
13cm 정도 되고요. 얼굴이 아주 튼실한 이루아이입니다. 16,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리오철화라고 합니다. 리오철화. 3만원 아이고요. 18cm 분에 거의 가득 들어 있습니다. 리오철화. 18cm 분에 들어있고, 3만원입니다. 홍포도 소품으로 하나 가득 심어보았어요. 홍포도 요런 아이들 하나에 2,000원씩이거든요. 3개, 뭐한 10개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모듬으로 심어보셔요. 아주 따글따글 튼튼하니 너무 예쁩니다. 홍포도. 화이트 그린이 저랑 오래오래 같이 한 아이들이 아주 요즘은 너무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뽀얗게. 얘는 색감도 막 핑크핑크 들죠? 빨갛게. 이물 살짝 묻혀놓으면 아주 빨갛게 보입니다. 뽀얀 분 때문에 좀 저기에서 그렇죠? 여기 레드온 비치도 빨갛게 물들고 있고, 뽀얀 분이 아주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둘레아들이 수명이 아주 길어요. 나무들로 자라는 아이들이라 크면서 한 번씩 분지해가지고 얼굴도 늘려주고, 다들 이렇게 나무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라 분갈이 한 번씩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대품으로 잘 자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큰 분에다 굳이 안 심고 아주 딱 맞는 데다 심어갖고 아주 따글따글따글하게 이쁘게들도 키우시더라고요. 요즘 요 아이들이 색감도 예쁘고 분도 뽀얗게 바르고 정말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독구리난이라고 하죠. 독구리난이라고. 거기에 사랑초가 열심히 옆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독구리난. 이 독구리난이 제가 하나짜리 갖고 와갖고 한몇년 키웠는데요. 이 독구리난도 이렇게 두꺼워지면 가격이 비싸대네요. 그리고 저 뭐라 그러죠? 이 촉촉 올라온 게 하나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 촉이네요. 전 오유, 얘네들도 이렇게, 이것도 아프리카 쪽 애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촉이 많아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서, 이게 커져요, 알이. 이렇게 알이 커지고 그러면 가격들이 많아진답니다. 대단해진답니다.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에듈리스 가지들이 막 이렇게 늘어지면서 멋있게 컸습니다. 에듈리스. 한때는 몸값 엄청 귀했던 방울복남금, 원종복남금, 호피복남금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저렴한 애들 너무 많이 나와서 얘네들은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 제가 키우던 애들은 막 커팅도 했고 알도 작아졌고 막 이래서 그냥 여기들은 눈욕입니다. 꽃대들도 엄청 올라와 있고요. 꽃도 예쁘기는 해요. 라디칸스도 꽃 이쁘고요. 남봉오금들 색감들이 이제 며칠 우리 집에 와서 있었다고 색감들이 환해졌습니다. 색이 환해졌어요. 노란색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었는데 노란색이 환해졌고요. 이제 색감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12만원씩 파는 아이들 7만원씩 특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번호예요. 보시고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국수는 10만원입니다. 국수 소형선인장은 10만원이고요. 얘네는 아나칸포스 2만원씩 드립니다. 아나칸포스 2만원씩 드립니다. 슈퍼노파가 며칠 새 꽃대가 쑥 올라왔네요. 이제 꽃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슈퍼노바 10,000원 아이고요. 반데리에 티에 4만원 아이입니다. 이거는 철갑판 꼬맹이 2만원 드립니다. 철갑판 꼬맹이 2만원 드리고요. 담시 쌍두아이 핑크색 꽃대 물었네요.
담시쌍두 15,000원입니다. 습지야도 이제 꽃대일 것도 같은데요. 보송보송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꽃대를 올릴지 자구가 될지는 조금 더 커봐야 알고요. 습지야들도 이제 엄청 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두옥 V슈퍼투구 꽃대에 물었어요. V슈퍼투구도 이제 예쁘게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백마성 5만원 가격 대비 엄청 사이즈 좋고 대품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백마성 5만원 아이입니다. 전목 맥도가리가 정말 많이 컸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두 배로 큰 것 같아요. 두 개를 데려왔는데 한 해는 빨리 못 큽니다. 근데 얘는 아주 정말 잘 큽니다. 맥도가리 얘는 스필라리스 노란 꽃이 얘네는 고개를 안 들고 밑으로 피더라고요. 알보카는 초콜릿 향이 나면서 노란 꽃이 위를 향해서 피고요. 얘는 은은한 향이 나면서 꽃이 아래를 보고 핍니다. 스필라리스 꼬불꼬불한 이파리가 아주 특이하죠. 10,000원입니다. 백태양 꽃 자구 꽃대 물었어요. 백태양 꽃대 물고 서큘레틈도 새싹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철갑판도 아주 포스가 멋집니다. 미라블 잎장이 송송 나오고 있고요. 자태향도 꽃대 많이 올랐죠? 조금 있으면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살충제를 치려고요. 살충제하고 목초에 가고, 살충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동성제약 비오킬요. 그거 넣고요. 목초액 조금 섞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스프레이 샥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모두 모두 알차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